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좀 좋지 못한 소식으로 찾아왔거든요. 오늘 다룰 이슈는 백대종 강아지 사망 사건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1월 16일 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좀 너무 바쁘고 아프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좀 오늘 늦은 뉴스가 되는데요. 아직 다른 데는 기사가 다안 떴더라고요. 저는 사실 백도중이라는 사람 모릅니다. 예. 백대종이라는 사람 모르고 그렇게 제보가 왔을 때도 백대종이 뭐지?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좀 인지도가 있나 봐요. 예. 근데 유튜브에도 채널을 개설을 했던데 아직까지 유튜브 쪽에는 뭐한 1년 조금 못된것 같은데 계속 업로드를 해도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100건, 200건, 뭐 몇십 건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보니까 좀 어그로 끌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랑 결혼한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골집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슈, 여러 가지 어그로성 이렇게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백대종 강아지 사건 요약해가지고 여기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백대종 강아지 사망 사건 요약. 이 사람이 백대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예. 몇년전 손톱구 차에 밀가루 테러를 했던 어른 남자가 바로 백대종이다.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예. 뭐 이혼 후에는 바닷물에 빠져 죽겠다며 어그로를 제대로 끌기도 했고, 작년에는 까루를 만나서 뭐 BJ들 사이에 인지도가 좀 높아지고 몇 캔가도 종종 합방을 하여 다양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작년 말에는 노가다강도 BJ인가 봐요. 합방을 하며 눈은 친해졌는데, 며칠 전에는 백대종이 키우던 강아지 1,000개와 1,000개, 요 강아지 이름 같아요. 1,000개와 1,000개가 노가다근의 세트장에서 죽어버리자 3시간 넘게 무릎을 꿇고 시청자들에게 사죄를 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또 기사, 관련 기사입니다. 예.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마땅히 할 콘텐츠도 없던 차에 노가다가니 혹한기 비박을 위해 5일간 집을 비운다고 사실을 알고 백대종은 전화로 동의를 구한 후 노가다가니 세트장에서 방송을 하게 된다. 13일 노가다가니 휴방으로 집을 비운 사이 백대종은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다음날 오전 방송을 시작한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노가다가는 배낭을 짊어지고 야외 비박지를 찾아 헤매고 있었으니 아지트를 백대종에게 점령당한 걸로 생각한 노가다가는 시청자들은 백대종을 찾아가 당장 끄지라며 공격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몇 명이 블랙을 당하자 대종과 노가다가는 시청자들은 거의 전쟁 분위기로 돌입, 백대종을 죽일단 기세로 덤벼든다. 일단 기사를 쭉 읽어볼게요.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마치고 다음 날을 보니 백대종의 강아지 1,000개와 1,000개는 죽어 있었다. 닭뼈를 먹고 죽었거나 강추위 때문에 동사했다는 게 대부분 시청자들의 의견이다. 전날 이미 하룻밤을 무사히 넘겼다는 것과 닭뼈를 먹고 두 마리가 동시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낮방송 때 닭을 아궁이에 구워 먹기 전부터 만개는 낑낑대면서 니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발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어딘가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보지 않았다는 건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고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별풍 좀 받아보겠다고 밉상 캐릭터 말고, 밉상 캐릭터 밀고 나가더니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별풍을 받아보겠다고 밉상 캐릭터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그로. 이런 BJ들이 어그로성을 하다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대로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공연에 이용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동물보호법에는 강아지를 공연에 이용하는 걸 강아지 학대로 보고 있거든요. 벌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아직 유튜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내용은 뺄게요. 뭐 BJ들 간에 어그로를 끌고 싸우고 블랙을 주고 거기 시청자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들 수준도 너무 지금 이런 바뀌어 있는 컨텐츠에 유튜브나 아프리카 채널에 TV에 시청자들은 우리 테레비 보듯 지켜봐주면 되는데 동참을 하면서 이 인기가 더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너무 소속감이 크고 자기 BJ에 대한 아예 바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맹신하고 맹목적인 게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도 벌어지는 거고 이 BJ끼리 어그로를 끈다고 해서 시청자들은 보면 되지 재밌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시청자들끼리 싸움을 하고 이것도 참 문제고요. 또이 어그로성 이게 또 재미를 많이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그로를 끌면은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어그로성을 다루던 애들이 여기다가 요즘 개가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그로성이든 아니든 개를 다 입양을 해요, 강아지를. 유튜브가 좀 성공하면 다 강아지 가지고 오고 찍을 게 없으면 다 강아지 가지고 오고 너무 많아요, 너무. 운동인데, 역캠인데 뭐 콘텐츠가 운동, 역캠, 요가, 뭐가 됐든 간에 어그로, 뭐가 됐든 간에 개를 많이 입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기견을 이용해서 유기견으로 후원을 받고 앵벌이를 하던 그런 나쁜 동물보호단체가 있잖아요. 일부 그런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내 별풍을 위해서, 내 시청률을 위해서 개를 공연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체도 동물보호법에는 위반이 됩니다. 이미 동물보호법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연에 지금 동물원에 있는 물개들만 쇼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공연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 공연을 하는 것도 이것도 학대가 되거든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일상을 리뷰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걔한테 이제 그것도 학대로 보는 거죠. 걔를 힘들게 하니까 촬영을 하고 의도를 하니까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처럼 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키니까 하는 거고 먹을 거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도 동물 학대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추측 기사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되게 추운 차 안에서 막 지내는 것도 나오고요. 차 속이 되게 춥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닭들을 먹고 죽었거나 강추에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날부터 피를 흘리고 아팠다는 게 있어요. 만개가. 근데 닭뼈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추위에 사실 개가 죽진 않습니다. 얘. 제가 개는 봤는데 견종은 이 정도 크기의 개골수의 강아지가 이 정도 모지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가 개 견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는 강아지가 추위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추우면 이 저혈당이 오는 게 보여요. 몸의 피부가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탄력 있게 돌아가, 이렇게 탄력 있게 돌아가지 않고 이게 이제 복원력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증상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미. 그래서 같이 지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체온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닭뼈를 먹고 죽는다고 했는데 사실 생뼈를 먹고는 잘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이게 장이 찢어지면 스크래치가 나면 바로 죽진 않습니다, 이게. 두 마리가 동시에 바로 죽진 않아요, 잘. 근데 이게 생뼈가 아니고 이게 촌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계닭이 아니고 촌딱. 촌딱은 뼈가 억셉니다, 아주. 근데 그 억센 뼈를 구워서 주거나 삶아서 줘버리면요. 푹 고아서 이그러질 때까지가 아니고 삶거나 구워버리면 굉장히 뼈가 단단합니다. 그 닭뼈는 이렇게 부수면요 톱날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톱날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장에 박히거나요. 장을 찢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계닭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덜합니다. 그렇지만 촌닭들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닭뼈 자체가 이렇게 톱니처럼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찍히고 찢어집니다. 예.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날개랑 다리는 좀 먹이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먹이더라도 분쇄를 해서 아주 입자가 가늘게 해서 먹여야 되고요. 급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동결 건조를 해서 먹여야 되고요. 근데 촌닭을 만약에 먹였다면 장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만에 죽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장에 이렇게 꼽혀 있거나 찢어진다고 해서 하루 만에 죽지는 죽을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두 마리가 동시에 죽을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혈변을 계속 봅니다. 물만 먹어도 혈변이 나오고요. 출혈이 생겼으니까요. 사료를 먹어도 혈변이 나오고요. 계속 혈변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냥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요. 혈변을 보면서 며칠에 걸쳐서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만개가 이미 컨디션 안 좋고 낑낑거리고 피가 비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질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급성 파부라든지 이런 게 오면 오늘 침을 했는데 내일 죽기도 하고요. 오늘 침을 했는데 내일 혈변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죽기도 하고요. 이게 오늘 밥을 안 먹는데 내일 죽기도 하거든요. 급성 파부가 오면 아주 악성일 경우에는 오늘 침을 했다가 내일 바로 죽어요. 그리고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주 전염성이 강해서 같이 있는 강아지는 바로 옮아요. 예. 그리고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년 미만의 개들이나 이렇게 발정이 올 때가 다 된 개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면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검사하면 면역이 높지만 예방접종을 했으니까 1년이 안 됐으면 강한 악성에 파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지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발정이 오기 전이나 우리 개충기 시기가 되잖아요. 그때는 신체 변화가 일어날 때잖아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때도 파보를 못 이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만약에 파보 예방접종을 안 한 강아지라면 파보균이 들어오면 아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리겠죠. 파보 급성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걸리면 오늘 침을 했다가 내일 밥 안 먹고 죽고요. 오늘 침을 했다가 내일 혈변을 보고 그 다음날 죽고요. 이 정도로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3일 안에 죽는 게 이게 파보 급성이거든요. 아주 급성 파보는 그렇습니다. 예, 그 전날 혈변을 보였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기사가 떴는데 또 개를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거기에 또 제 의견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가 들어오면, 자료가 들어오면, 제보가 들어오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으며 왜 그런 일이 생겼을지 더 자세한 제보가 들어오면 저는 사실 그 방송을 못 봤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TV를 안 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못 봤는데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114DOG 114 독으로 제보를 주시면 제가 다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전문 채널은 사실 잘 없어요. 지금 또 제보가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요. 뭐, 그 이경규 씨하고 모 훈련사가 하는 뭐 개가 훌륭하단가 그 채널에 대해서 이제 애견인들이 봤을 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애견인과 비애견인들 사이에 너무 많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 그러니까 훈련사의 경험과 지적인 수준이 전문 지식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 못하고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더 문제를 일으킬 만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저희 케어센터에도 99%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다들 훈련소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부분을 좀 영상을 잘라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잘라서 보내주시면, 그리고 그걸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이거 잘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같이 글로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좀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문 채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동물보호단체가 됐건 동물보호소가 됐건 뭐 이렇게 애견훈련이 됐건 동물 매개치료가 됐건 유기견이 됐건 아니면 행동교정이 됐건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그러고 잘한 거는 잘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뤄주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방송에서는 훈련사들이 강압적으로도 많이 하고 강제로도 많이 하고 강압적으로 안 한다는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더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보시면 진짜 어느 훈련사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그날 바로 고쳐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훈련 방법들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훈련 방법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훈련 방법들이거든요.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초보자가 해도 하루 만에 우리나라 1등 훈련사보다 훨씬 더 훈련을 잘할 수가 있어요. 훈련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훈련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개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로 떠드는 훈련사들 중에 진짜 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이미 개를 이해하고 제가 만든 교육법을 하면 일반인도 그걸 따라하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제가 증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텔레비에서는 픽션이지만 꾸며서 하지만 저는 논픽션으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처음 만나는 게 처음 보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서 보내잖아요. 예. 이런 전문 지식을 많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브리딩 지식이나 훈련 지식이나 동물 매개치료나 유기견 돕는 거나 유기견 돕는 것도 정말 돕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알려진 대형 단체에 많이 보내요. 부자 단체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어요. 진짜 도움을 줘야 될 곳은 도움을 못 받고 있고 횡령하고 이런 데는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부 지원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분간을 잘 못하시잖아요. 내가 도둑을 키우고 있는 건지 진짜 어려운 걸 돕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제가 대신 다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발로 뛰어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동물 전문가 대한민국의 동물 전문가 1등 아닙니까? 예. 동물 전문가 1등이라고 이야기하면 개판에서 욕할 사람이 되게 많은데 네가 뭐 한다고 하지만 제가 20년 전부터 1등인데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만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만큼. 이론이든 실기든 실체든 저만큼 경험해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만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없고요. 뭐 책을 쓰자는 제의도 많이 받고 영상을 찍자는 제의도 많이 받고 아주 고액 연봉에 우리나라 최고 대우로 강의를 해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로 왜 들어왔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유튜브로 들어온 거라고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학고 채널이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애견인들한테 개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그제 영상들은요. 그대로 퍼가서 옮기셔도 됩니다. 이 저작권에 안 걸려요. 제 영상들은 저작권에 안 걸리니까 그대로 퍼가서 자기 유튜브에 옮겨도 되고요. 그걸 편집을 해서 잘라서 자기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요. 인스타에 올리셔도 되고요. 페북에 올리셔도 됩니다. 공유를 하셔도 되지만 직접 업로드를 하셔도 돼요. 저보다 더 영상을 잘 만들면 제 영상을 가지고 더 재미있게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셔도 전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거든요.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더 빨리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전문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함께 해야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수 있잖아요. 학고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요. 빨리빨리 돈이 안 모이고 빨리빨리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이미 다 걸어갔던 길이거든요. 강의도 대학에서 해봤고 고등학교에서도 해봤고 애들도 가르쳐봤고 제가 많은 가게를 체인점도 운영을 해봤고 거기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많은 손님들을 걔도 만나봤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다 온라인에서도 할수 있고 오프라인에도 할 수가 있어요. 다 걸어와 봤잖아요.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재편집해서 재밌게 올려주셔도 되고 그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공유도 좋고 자기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되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주고 활용해주시고 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옳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애견인들부터가 그렇게 하면 사회가 그렇게 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천만 애견인이고 2천만 애견인이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정치도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나라의 도둑을 키울 게 아니고요. 돈 나라 먹을 놈들끼리 언론하고 정치인하고 시민단체, 보호단체 이런 애들 짜고 판을 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짜 전문가가, 가짜 전문가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가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나라가. 세계 경제 순위에 잘 살지만 행복 지수가 되게 낮잖아요.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인정받을 때 우리가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와도 저 도둑놈들, 큰 도둑이라는 놈들 있고 사기쳐서 돈 버는 놈 있으니까 우리가 심기가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